당뇨병이 있게 되면 치매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뇨병과 치매는 연관이 크다는 것인데요. 뇌는 아주 복잡한 조직으로 여러 영역으로 구성돼 행동과 사고, 학습, 기억, 감정, 시각, 균형, 호흡, 혈압, 체온, 심박수 등 인체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뇨병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뇌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인지능력과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은데 이로 인해 뇌 혈류를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해 뇌의 피로에 따라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데 혈류 조절이 정상적이지 못해 인지능력과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치매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당뇨병과 치매가 같이 나타나는 당뇨병성 치매의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과 치매에 관한 공신력 있는 곳의 연구 내용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높은 염증 수치는 혈류 조절을 힘들게 해 뇌 기능과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년층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기억력과 보행 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뇌 혈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 당뇨병 환자라면 약물요법과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식습관으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흥미로운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혈당 수치에 따른 치매 위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 혈당 수치가 100 이하인 분들보다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115인 분들의 치매 위험이 1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평균 160인 분들보다 190인 분들의 치매 위험이 40%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박사는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세포가 포도당 수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 뇌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사고력과 기억력, 인지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평균 연령 80세로 이루어진 노년층 그룹과 당뇨병이 있는 40세에서 64세로 이루어진 중년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두 그룹의 뇌를 스캔했는데요. 그 결과 당뇨병이 있는 중년층이 뇌 기능에 문제가 없는 노년층보다 뇌의 부피가 3% 더 작았고 기억력에 중요한 기관인 해마 역시도 4%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사고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와는 관계없이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뇌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당뇨병이 발생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져 뇌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뇌와 해마의 부피가 줄어 신경세포 손상과 치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신력이 있는 곳의 연구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당뇨병이 발생하면 치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당뇨병이 발생했다면 계획하고 있는 혈당 수치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경 전달 물질과 세로토닌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인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당뇨병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과 생선과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연어와 참치, 정어리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좋고 DHA와 EPA가 염증을 줄이며 뇌졸중,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과 생선 섭취가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낮추고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그 외에도 들기름이 당뇨병과 치매에 좋은데요. 들기름은 지방 성분 중 약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와 로즈마린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줘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뇌 기능을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 치매 예방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식단에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인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독특하면서도 매운 냄새와 맛을 내는 특정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암, 당뇨병, 치매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인지장애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가 신경 손상을 막아줘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연구원들은 마늘의 알리신과 SRL 시스테인 성분이 뇌혈관성 질환과 신경세포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혈류를 개선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인지능력 감소가 적었으며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치매 위험을 86%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효능을 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황, 계피, 홍삼,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들이 뇌 건강과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들을 골라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당뇨병과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